제로판이 별세한 게 감사합니다. 야, 여거 봐. 어디 갔어, 이 새끼, 이거. 여거 봐, 어디 갔냐? 야, 징바야. 너 방지가 왜 이러냐? 이 아이템들은 뭔데? 야, 미친놈이네, 이거? 야, 방체가 왜 이래, 이거? 아, 우리 새로운 시공 받겠습니다, 네. 내로 추천과 절차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야, 영업아, 들어와봐. 네, 여러분, 영업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야, 너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 아기당에서 캐시템이 없어? 우리 운영님 시팍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그게 낫다. 그래, 코는 빼라. 우리 운영님 감사합니다. 총님 뱀차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코 빼라고! 아, 그래. 아, 옷은 벗지 마! 입어, 옷. 야, 알겠으니까. 우리 태권 닮음님 뱀상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니 이상형이 뭔데? 자, 여러분, 현아가 입은 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섹시한 여자. 예심팡이 이쁘다고, 예심팡? 야, 개 이쁘대, 진짜. 아, 야, 진짜 후회 안 한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영업이가 여친을 구하고 있어요. 야, 초면에 애 시원하다! 야, 실제로는 이쁠 거야. 아, 야, 나왔잖아! 밀크는 뭔데 왜 초대하는데? 존나 개못생겼다, 진짜. 야, 밀크야, 나가! 야, 진짜. 미친놈이네. 문도박사야? 야, 나가라고, 빨리. 나가. 네, 우리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요. 아, 저럼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밀크가 지금 미친 성드립 치는데, 잠시만요. 밀크야. 자,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더럽네요. 네. 밀크야, 너 다음부터 그렇게 성드립 치면은 너랑 안 논다. 너 왕따 시킬 거야, 존승팸이랑. 야, 아이디가 남자 같은데 현아 닮았다는데? 초대해봐? 아, 알겠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가 현아래. 아, 똥꼬 냄새님, 요즘 프로 폼폼을 하냐고 물어보는데요? 네, 요즘 대세 아닙니까? 프로포폴? 똥꼬야, 나가라 그냥. 남자잖아. 자, 똥꼬님 나가주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로 주위에 이쁜 여성분 있으면은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짱짱서해.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귓말이 너무 많이 오는데 잠시만요. 우리 영업이랑 좀 어울릴 것 같은. 영업아, 니몇 살이야? 16살 중3이야? 그래, 알겠어. 야, 목소리랑 사진 인증된대, 이분은. 17살이야. 김정은이잖아! 와, 존나 더워! 와, 진짜 개더럽다, 진짜. 아, 자,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야, 약발지 말래져라! 끄죠! 행복증! 저리 가! 가라구, 병신아! 야, 나가 빨리. 김정은처럼 생겼어. 하점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우행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야, 빨리 나가라니까. 세종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추천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아팡이 리신이래요. 그래요. 네, 리신인데 진짜로 우리 여러분 이쁜 여성분들만 귀말 주세요. 우리 영업이가 만드는 마음에 드는 여성분들, 네, 귀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업이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들 귀말 좀 주세요. 저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오빠 나 현아 닮았어요. 사진도 진짜 이뻐요. 시크릿 아픔. 야, 아이디가 여자 같아. 야, 나가! 죄송한데, 자꾸 저기요! 죄송한데. 저희 미친놈들, 남성분들, 낚시 좀 그만하세요. 진짜로, 우리 좀 엮어주자고요. 우리, 오늘 영업이도 여친을 딱 구해주고, 영업이가 만약에 여친이 생기면은, 결혼식도 올릴 거 아니야? 우리 스카니아에서 우리 결혼식도 가고, 그죠? 그렇게 여친을 진짜 구해주자고,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라, 꽃 러블리? 야, 이거 진짜 여자다. 꽃 러블리. 야, 여자 아이디야. 꽃 러블리. 러블리. 안녕하세요. 몇 살이신가요? 러블리님. 자, 여러분 추천한 것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추천이 6,400개인데요. 우리 여러분 추천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우리 추천 한 번만 누르시고 봐요. 제가 뭐 재촉은 안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양심껏 추천 좀 눌러봅시다. 아시겠죠? 여자래. 인증될걸? 인증되세요?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긴 말로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야, 인증된대잖아. 영어봐. 내가 인증해줄게. 우리 포경 아레서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아, 진짜 여자 같아. 지금 조신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남자면은 좀 나대거든. 러블리님 맞으세요? 아, 봐봐, 영어봐, 여자잖아.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아, 17살이구나. 영업이가 16살인데, 혹시 연하 괜찮으세요? 신을림 서포트 가입 감사합니다. 혹시 연하 괜찮으세요? 왜요?
아, 연하는 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영업이가 좀 개구쟁인데, 혹시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아, 굳이 누구요? 말하자면은. 뭐, 연예인이나 뭐 그런 걸 말하자면, 굳이 누구? 아, 양요섭이요? 네, 그렇구나. 아무튼, 네, 아무튼 영업이랑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자, 영업아, 연하는 좀 그렇대. 내로 수정과 제조 부탁드립니다. 야, 연하는 좀 그렇다는데? 팡이님 스커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러블리님, 네, 수고하시고요. 다음에 영화 한편 봐요. 우리 딸팡님 스커기 감사합니다. 넌 나의 노동님 스커기. 우리 딸팡님, 자꾸 스티커 이런 닉네임으로 쏘시는데 자제해 주세요. 우리 파생님도 자제해 주시고. 천육개님, 우리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러블리님, 나와주세요. 제로파닉 스코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이슈타르스 중3이라고요? 야, 너랑 동갑 있는데? 아슈타르스. 아슈타르스. 야, 너 여자야. 중3이래. 아, 우리 딸랑님 스티커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우량리 별서 4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 여자래. 아, 존나 이쁘지? 그지? 아, 그래, 얘기 좀 해봐. 불금 틀어줄게. 야, 아, 캐시템 귀 자르는 거 선물해준대. 존나. 야, 영업아. 니 여자친구 성형까지 시켜줄 능력이 되네? 야, 귀 자르는 거 선물해준대. 존나 웃겨. 아, 자,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금파님 스티커에 우리 딸팡님 스티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럼 둘이 사귀는 건가요? 얼굴이 이쁜가요? 개인적으로 못생기진 않았어요. 이뻐요? 자신이 생각했을 땐 거울 보고 모르겠어요. 웃음이 가끔씩 나오나요? 평타 같은데. 야, 영업아, 너 존나 못생겼잖아. 못 봤지만 사이즈 나오지. 존슨 아이디 만들어서 나 따라다니는데 뭘더 바라겠냐? 아, 진짜 깔 거야? 까봐. 내로 추천과 실차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둘이 사귀는 건가요? 자, 슈타르스님, 혹시 전화 통화 가능하세요? 네, 영업이한테 목소리 좀 들려주게요. 아, 긴말로 연락처 좀 적어주세요. 스티커 100개 두고요. 저 매니저님 스티커 100개 누구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영업이가 지금, 지금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그럼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저 뒷번호만요. 예, 뒷번호만요. 뒷번호. 4개. 맨 뒤. 제가 못 적었어요. 네. 우리 배동민터님 습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야, 영화 미안해. 여잔 줄 알았어. 아, 이래서 인증을 해야 돼. 아, 좋댄데, 진짜. 야, 너 남자 사귈 뻔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아, 새로운 추천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녀의 보람. 응? 아, 우리 말뚝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야, 쟤는 남자다. 자, 우리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컴퓨터를 쏩니다. 그리고 선착순 한 명으로 여자 한 명을 드리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자,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6722개인데요. 아, 우리 300개만 눌러주시면 7000개입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기, 그녀의 보람님. 죄송한데요. 나와주세요. 족 같으니까요. 남자 뽑아달라고? 아, 영원히 취향이 바뀌었어요. 아, 현아에서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럼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제 보람님 나와주세요. 자, 우리 새로운 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얘가 진짜 남자다워. 실제로 남자야. 근데 영어 봐. 나밖에 없는데 그건? 내가 추천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꺼져. 연하는 싫어. 꺼져. 내가 네 삼촌이야. 새로운 추천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신분 반갑습니다. 타기 존슨 탄탄은 어때? 아, 맞다. 탄탄아, 나가. 너 11이지? 아, 나가. 실수로 초대했어. 내가 목욕탕에서 봤어요. 불구팡. 자, 그럼 추천과 출차 부탁드립니다. 훈녀급. 그래요.
근력급. 야, 여자 같은데 완전 이쁘다는데? 안녕하세요. 풀목구가 몇이세요? 네. 예쁜 주인님 스티커 한개 없습니다. 아, 야, 어떻게 여자한테 그렇게 말해? 여자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는데? 야, 우리 주인님 스티커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아,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 화장실에 있는 그 수돗물 그,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최초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야, 참. 야, 너네 너무 야해. 야, 봐봐. 너무 야하다고. 야, 좀 줄일 필요가 있어. 아, 줄이라니까? 저 은혁금님, 나가주세요. 네, 수고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나가주시길 바래요. 네. 우리 민정이기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주님, 나가주세요. 네. 영어방. 야, 그냥 여자 소개해줄게. 남자는 좀 별로고, 현아 닮은, 여러분, 현아 닮은 여자, 긴말 좀 주세요. 그, 현아 닮은, 예, 17살 여자. 잠시만요. 인증. 사진 인증도 된다는데, 이분은? 저 17살 여자, 누구지? 핑크빈처럼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뭐야? 이분은 여잔데? 자, 학공님, 우리 영업이가 지금 솔로인데 어떠세요? 네, 이분 여신학공 이분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여신님 혹시 헤드인 맞으시죠? 네, 본것 같아요. 헤네시스에서. 아, 그렇구나. 네, 학공님. 영업이 어때요? 솔직하게. 영업아, 너 차였다. 야, 너도 여자친구 사귀기 글렀어. 존나 인기 없네. 해킹당해서 그런가? 여러분, 영업이가 블로그를 하는데, 이 친구가 블로그를 하는 앤데, 팡이존슨 영업이라고, 검색어를 치면은 사이트가 나와요. 솔직히, 내 존슨 가지고 사이트를 만든다는 게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영업이 블로그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들어가면은, 되게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볼건 없어요. 재미없어요. 우리, 팡자렘님 스티커 한 개, 팡귀할님 스티커 한개 없습니다. 학공님! 자, 여러분, 추천과 실천 부탁드리고요. 우리 줄무늬 소방님 스티커 한개 없습니다.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네. 영어봐, 니 여친구 하기 더 힘들다. 야, 진짜 섹시한 여자 발견. 야, 개섹시한데? 아이디부터? 초대, 아주 섹시녀. 야, 아이디부터 섹시해. 아, 우리 KK 제트님 스티커 이렇게 감사합니다. 군대 가니? 저기요, 군대 가시네요. 하하! 야, 왜 이렇게 뻔뻔한 새끼들 많지?
아, 꿀따구리 3개 감사합니다. 아, 죄송한데, 야한 얘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나가주세요. 야, 이 미친놈들.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너 자꾸 나 좋다 그러면 꺼버린다. 머리 위에 좋다고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찡찡서해. 야, 아이디가 여자다. 얜 진짜 여자다. 야, 진짜 귓말, 야, 진짜 아이디부터 여자야. 아, 이거 봐, 이거 봐. 안녕하세요. 굉장히 이쁘시네요. 잘 빠지셨네요. 영업이가 잘 빠지겠어요. 잘 빠지셔서 잘 빠지겠어요. 하하하하하. 우리 인프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네. 재호아, 헛소리 하지 말고 인사드려요. 결혼할 여자 구해야지.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아씨! 자, 미치겠네! 아,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야한 얘기 하지 말라니까! 방이 애처님 스티커 하기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그럼, 자, 인사해보세요. 우리, 야, 영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소개팅을 하잖아. 그렇게 해봐. 그래, 브금 틀어줄게. 아, 내가 브금 잘 어울리는 걸 틀어줄게. 야, 남친구 한다는데? 야, 일단 영업이가 지금 시크하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시크하게. 예, 요즘 나쁜 남자 대세기 때문에 남자는 시크해야 돼요. 네, 우리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초청과 제청 부탁드립니다. 잘 나가는 파기님 스티커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황희님, 틈새 있어요. 틈새가 뭐예요? 틈새가 뭐야? 틈새라면요? 야, 이거 하지 마! 야, 이 틈새 이 미친놈이 돼 이거? 아, 제가 마우스로 가리겠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네. 아, 제로 추천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아, 예아 파기요매님 스티커 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원님 스티커 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라면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야, 그런 존나 구식 멘트 하고 있네. 실망이야. 개실망이야. 예아 파기요매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야, 언제적 드립을 하고 있냐? 드립 존나 못하네. 구식이다. 대박이다, 진짜. 영어봐, 실망이다, 진짜. 부왕님 스티커 하기, 우리 하늘이님 스티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오늘 존슨 친구들 결혼식은 볼수 있는 건가? 자, 그럼 추천 7000개입니다.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제야 좋은 멘트 나오네. 씨발! 존나 구식이야!
아, 우리 파기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야, 개구식이야! 야,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현씨,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저는 24살입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여러분, 추천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아, 7살 연하는 궁합도 안 본대요. 혹시 크세요? 아, 뭐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키 크세요? 네, 키를 못 적었네요. 아, 크시네요. 17살인데 161이면 굉장히 큽니다. 하하, 여봐봐, 160이야? 야, 너 키 왜 이렇게 작냐? 쓰레기네. 패치스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야, 22살 여잔데 실제로 현아 좀 닮았는데 전화 인증된대. 근데 서현님 혹시 영업이 어떠세요? 한 살 연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돼요. 야, 너 키 좀 크래. 깔창 껴서. 서현님, 영업이가 키는 작지만 그것은 큽니다. 네, 내가 봤어요. 야, 네가 하이힐을 왜 신어? 여러분, 추천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만 하고 봐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만 합시다. 7096개인데요. 여러분, 추천 만 개는 채워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추천 한 표 한 표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우리 여러분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추천 좀 합시다, 여러분들. 네, 오늘 존슨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꼭 결혼을 시켜서, 네, 제가 오늘 꼭 메이플 스토리 결혼식을, 야, 내가 결혼 티켓 선물해 줄게. 진짜 여친 생기면. 그리고 결혼식도 볼게. 자,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7400개. 아, 우리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잊지 마시고, 우리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엄지 버튼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누르시면은 추천이 가능하시고요. 우리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의 추천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로님 스티커 한 개, 우리 서현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우리 영어바트 서현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서현님, 영업이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제로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업아, 너한테는 관심이 없나 보다. 키 좀 크란다. 아, 솔직히 너는 매력이 없잖아. 야, 아이유 닮은 여자. 야, 아이유 닮은 여자 어때? 야, 야, 그런 거 말고. 제 서현 씨, 아,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제로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진짜 아이유라니까 진지하게 임해. 야, 캐릭터일 뿐이야. 놀래지 마. 실제로는 아이유래. 인사해. 제로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우리 웽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 인사하는 건. 2222개님 스티커 한개 우리 휴대폰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야, 존나 형식적인 멘트. 야, 너 사랑한대. 아니야, 아니 여자일 수도 있지. 니 좋다고 했었어 아까부터. 오브님 스티커 3개 감사합니다. 스티커 4개님 스티커 4개 감사합니다. 아, 차카님, 근데 혹시 인증 가능해요? 야, 인증 될걸? 나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 인증 가능해요? 우리 수네님 스코 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된다는데? 네, 긴말로 연락처 좀 적어주세요. 영업아, 빨리 대시하고 있어. 내가 전화해서 확인해줄게. 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진짜로 인증된대. 아이유 닮았대. 저 긴말로 연락처 좀 적어주세요. 체크한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지금 연락처가, 연락처 왔네요. 우리 아이폰 닮음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착하나, 너 초딩이지? 빨리 끄고 피타고라스나 복습하세요. 시벨룸? 그대 공식이야. 영어봐. 아는 척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차가씨, 나와주세요. 네, 초딩이신데, 좀 나가주시고.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네. 야, 진짜 여친구 해주기 힘드네. I love 선예. 야, 선예씨다. 이름이 선예인가봐. 와, 씨발, 더럽다, 진짜. 와, 나 씨끈 존나 많아. 여자가 말이 좀 심하시네요. 여자라며요. 아우, 자기열타님 스티커 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업이 여친 구해줄 수 있을까? 아, 진짜. 야, 진짜로 여러분들. 아, 진짜 여성분 구합니다. 진짜로. 나는 진짜 여잔데, 아, 진짜 영업이가 마음에 든다. 메이플에서 사귈 마음이 있다.
제가 이거는 비밀인데 영업이가 돈이 많아요. 나한테 별풍선을 개 많이 쌌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영업이가 나한테 별풍선을 많이 쏜 걸로 기억을 해요.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영업이가 진짜 많이 쌌을 거예요. 진짜 돈이 많아요. 돈 많은 남자 능력이 아 영업이가 아니고 백퍼구나. 죄송합니다. 백퍼가 능력이 되는 남자네. 네, 백퍼가 능력남이고 영업이는 그지. 아 그지인데 근데 착합니다. 예, 착하니까. 네. 네, 우리 착한 남자네. 학공씨 영업이가 학공씨가 좋나봐요. 학공씨 솔직하게 영업이 별론가요? 야, 프로포즈가 이게 다니에. 반지 달래. 반지 달라는 소리야. 풍성한 나가씨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반지 사달래. 반지 사달라잖아! 매우 초청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아, 자, 여러분, 최초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야! 여보봐! 니 여친 구하기 힘들다. 우리 민타카님 별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꽃귤파님, 이분이 여성분 맞거든요? 네, 꽃귤님이 나한테 축하 영상을 찍어주신 분인데, 꾸클님, 영업이는 솔직히 별로죠? 야, 영업아, 니 못생겼다는데? 맞섬? 저 꾸클님이 이쁜 애를 알고 있다는데요? 오케이. 여봐, 야, 긴장 타라. 이건 내 소개가 아니야. 꽃귤님이 진짜 여잔데. 이분이 이쁘다는데? 오! 오! 안녕하세요. 뭔, 나 만나자마자 결혼이야. 대화를 하라고. 결혼 비용 내가 다 낸대, 씨발. 야, 내가 내는 거잖아! 내가 내는 거잖아! 아, 뭘 능력 있는 여자야. 내가 내는 거잖아! 존나, 가오 잡네? 또 여자 앞에서, 여자 앞이라고? 영호 빨리 꼬시봐. 신심한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16살,
남자 괜찮으세요? 안 보는 거겠지. 누가? 아, 백퍼님 여, 아, 백, 아, 백퍼 여자친구예요? 아, 그렇구나. 영어 봐. 사랑은 중시하는 거야. 그리고 사랑은 술 먹고 취하는 거야. 왜 탕중님 습관이 없으면, 야! 아, 오스테리오쇼에 어서오세요. 네. 아, 오케이, 알겠어. 로엘님, 백퍼랑 이쁜 사랑하세요. 우리 곰돌림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백퍼가 몇 살이에요? 아, 20살인데 4살 연상 만나시는 거예요? 아, 네, 연아 죄송합니다. 말이 혼나갔네요. 아, 네, 로엘님 들어가세요. 네, 4살 연하를 일단 랜선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럼요. 우리 웽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결혼 안 했음 이쁨. 그래, 남자의 관심사는 무조건 이쁨이에요. 네, 여러분 추천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네. 야, 섹시한데? 어, 섹시하네. 네, 여러분 추천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네. 자연산이라는데 영어 봐? 야, 야, 뭘 19살이 20살이 입학해. 저 나름 섹시님은 몇 살이신데요? 내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야, 누가 맘대로 널 면제시켜준대. 뭘 이빨에 탑해. 알겠어. 야, 이 이빨이 없니? 제가 죽 써서 먹여드릴게요. 껌도 틱탁톡 아니면 뭐라는 거야? 틱탁톡이 뭐예요? 틱탁톡이 뭐지? 노래 가사 같은데? 우리 영원봉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8000개 다 돼갑니다. 300개만 눌러주시면은 추천이 8000개고요. 아, 우리 여러분들의 추천 한 표 한 표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신님께서 스티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추천 7800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6살인데 팡이한테 5천원이나 기부한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4,600원이야. 올리지 마. 님이랑 결혼하면 저 일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제가 결혼비 다 내줄게요. 그냥 쇼파에서요. 다리 쭉 뻗고 제가 올라 뭘 올라타? 야, 초면에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야. 아, 제 나름 세시님 받아주지 마세요. 버릇 나빠져요. 아, 캐리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미치겠네, 진짜.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야, 이분 남자 같은데? 야, 영어 봐. 남자 스멜이 난다. 뭘, 괜찮아. 아, 여자예요? 혹시 전화 인증 가능한가요?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아, 긴말로 연락처 좀 적어주시겠어요? 아, 남자 같은데? 네, 새로 오시면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상관없어요. 방송이 안 나가니까 긴말로. 한번 전화 인증을 한번 집전화를. 야, 집전화 알려주시는 분들이 좀 드문데.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성분인 것 같은데. 아, 아니 남자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도 영업이가 제 프렌드이기 때문에.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다시요. 노노노노노노노 긴말로. 채팅창에다가 집전화를 까면 어떡해. 그 집전화 바꿔야 돼요, 그럼. 자,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영업이 병신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나 오토튠 안 돼.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야, 집전화번호가 왜 이렇게 쉽냐? 이분 집전화 왜 이렇게 되게 쉬워요? 야! 지수씨님! 학원 번호인데요? 구리 카이스트? 아, 제인 스티커 이렇게 영화 별선수군님 스티커 하겠습니다. 아니, 학원, 아, 다시 긴말 좀 해주세요. 아닌데? 잘 눌렀는데요? 아, 자,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잘 눌렀어. 아이, 네, 번호 다시 좀요. 아닌데? 잠시만요. 제이님 스티커 3개 감사합니다. 이분 남자 같은데? 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남자 같은데요?
평소 수건 입을 시간 감사합니다. 기다려보세요. 만나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학원 전화, 여보세요? 나름 섹시님 맞으세요? 야, 저 새끼 남자야! 씨발, 낚였네! 어쩐지 니 드립을 받아쳐주더라. 야, 여자는 다 조신하거든. 아, 로엘팡님이 낚시했어. 빙수 여자였어? 중딩팡님 별수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엄끝들 필. 늘의 초청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빙수님, 영업이랑 결혼하실 건가요? 니 나랑 결혼하려면, 일단은, 빙수도 남자 같은데? 네, 시청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 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아, 영업아, 너는 좀 못생긴 것 같다. 우리 매니저 좀 전임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 삿갓 벗으면 2차 돈임. 젠틀맨 됨. 야, 쓰는 게 좋겠다. 너무 못생겼어. 자, 아무튼 여러분, 영업인은 포기합시다. 얘는 면식으로 못갈것 같습니다. 네, 되게 멘트가 구식이에요. 일단은 녹화를 초래합니다.